일단은 간단하게 파라미터 없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예. 아래 보면 예제가 여전히 또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예. 예제 또 그대로 사용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죠. 소셜에 트위터 예제.php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 필요했죠? 요거는 아까 예제에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저기 요거랑 귀찮으시면 인클루드를 해놓으시면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션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우리 아까 발급받은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토큰 시크릿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인증이 끝났으니까요. 액세스 토큰과 액세스 토큰 시크릿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DB에서 가져오시게 될 거예요. 사용자별로 DB에 저장을 할 그렇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DB에 대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DB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션을 하겠습니다. 세션에 뭐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는 액세스 토큰 시크릿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가 인증하면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인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인증 다시 하면서 아까 인증 페이지로 다시 살짝 다시 보고 올게요. 여기 지금 아까 받았던 토큰과 토큰 시크릿을 세션에 넣어야겠죠. 세션에 액세스 토큰을 토큰 받아온 걸 넣고요. 그다음에 액세스 토큰 시크릿을 받아온 토큰 시크릿 바로 위에 있는 자 이렇게 받겠습니다. 일단 실행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자 그럼 아까 받아온 토큰과 액세스 토큰과 액세스 토큰 시크릿 모두 액세스 토큰이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럼 이 인스턴스는 우리 컨슈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인증된 객체가 그렇죠. 되는군요. 인증된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get란 메서드만 써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 API의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식별자에 해당되는 걸 기술해 주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제 하나씩 볼게요. 간단한 것부터. 딱 보기에도 대단히 편리하네요. 유저라는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유저라는 변수로 받아오겠다라는 뜻이고요. 커넥션 이 오브젝트에서 get account verify credential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다. 그 결과를 그래서 유저에다 유저에다 저장하는 거군요. 넣겠다. 그래서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요. 예.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부터 아까 다시 해보죠. 아까 인증이요. 트위터 리퀘스트 토큰부터 다시 갑니다. 네, 지금 받아왔죠, 지금 순식간에. 왜냐면 아까 한번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두번안 물어보고요. 지금 토큰은 발급을 해준 건데요. 그러면 지금 세션에 이 액세스 토큰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트위터 금방 만든 example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알수 없는 글자들이 나와 딱 있습니다만은 봐도 뭔가 제대로 된것 같아요. 소스를 보게 할게요. 예. 소스 보게 하면 소스 보기 하면 그래도 조금 볼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거 이제 오브젝트로 이제 받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안에 얘네들이 다 멤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멤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보면은 뭐 리스트드 카운트, 타임 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타임 존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아까 소스에서 유저에 받아온 것을 유저의 이게 오브젝트니까요. 객체니까 타임 변수 배열이 존. 아니군요. 이렇게 받아오면 우리 확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쓰던 에디터가 아니라서 힘드네요. 그냥 뭐 우리 눈으로 보면 되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 파일을 거기 예. 네. 실행해보면 아까 서울 네. 서울이라고 적혔네요. 네. 서울이 나와있죠.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받아온 요거를 참조를 해서 예. 어떻게 가져올까 우리가 예.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트위터 언더바 이그젠플이라고 이 파일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면 이 위쪽에서 네. 그 만약에 세션 데이터가 없다면 네. 그 인증을 받는 그 네.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주는 네. 그걸 통해서 네. 뭐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부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커넥션에 대한 에러도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 예. 네. 여기 유저라고 하는 이 get 한 거의 결과에는요. 요 에러가 있을 경우에 예. 에러라고 하는 멤버가 들어갑니다. 지금과 완전 다른 모습에. 예, 예. 에러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한번 볼게요. 예.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일부러 에러를 내겠습니다. 토큰 시크릿에 끝에 글자 1이라고만 써놓으면 토큰이 달라졌으니까 네,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네. 이렇게 하면요. 실행을 해보면 네, 보면 에러라고 뜨죠. 예, 예. 네, 에러가 뜨고요. 예. 에러의 종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 마지막에 우리가 썼던 리퀘스트가 써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가져온 다음에요. 예. 이 내용에서 유저의 에러라는 객체가 있는가를 체크하면 예. 네, 에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라고 알려주고 네, 인증을 새로 받거나 그럴 수 있죠. 인증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인증 데이터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트위터 홈페이지에서 연결을 끊는다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는요.